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 실향민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가령 밀가루 한 포대 주면은 반은 들어서 국수해 먹고 반은 이제 뭐빵 이런 거 팔아서 이제 만들어서 팔고 이러던 곳이 있어요, 여기가. 그 이렇게 그 이북의 연안에 가면은 그 연안 읍에 그 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판자촉 가지고 뚝딱거리고 뭐 이러면서 해서 지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시장이 활성화 조금 된다 이러니까 그냥 먹는 거뭐 그냥 그 눈으로 보는 거뭐 이것만 위주로 이제 이게 조금씩 발전돼 가더라고. 근데 너무 그 어떤 정신이 그이저 허황 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아 여기다 어떤 그 갤러리라든가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또 문화적으로도 지적인 이런 그 공방도 와서 좀 하고 뭘 하면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느낌이 다를 거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집어넣는 중입니다. 그 강화 용흥궁이라는 곳이 있어요. 철종 임금이 계시던 곳. 네네네. 거기서 그 시화전을 하고 그 시화전 한그 시판들을 전부 교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할 거예요. 원래 이 교동의 옛부터 이제 여기가 그 후학문, 한학 이런 것이 상당히 성행했던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그 그때 당시 학교인 그 향교도 우리나라 최초로 공자상을 갖다 모신 그런 우리나라 전체 수묘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. 그래서 이 지방민에서 그난 돌아가신 분들 학자들 보면 다들 그 학력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에요. 예, 그래서 아 여기에 그때 당시 시도 많고 그래서 아이 여기 어떤 그 문향의 그 고을로 다시 좀 재생시켜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도 그좀 제대로 자존심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예,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래 합니다.